이번 설 연휴 동안 생명의 물길 포항운하와 대한민국 최초 해상 누각 영일대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서 포항의 아름다운 발전상을 눈과 마음에 담아갔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손꼽아 기다리시던 포항운하 크루즈 노선 운영 계획도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 알려드립니다. 포항운하 리버크루즈를 타기 위한 관광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설 연휴 풍경인데요. 포항시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크루즈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 포항운하를 찾았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포항운하에서는 널뛰기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비롯해 새해 소망지 작성과 가훈 써주기 행사 등 풍성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으며 영일대 누각에서는 일출 시간에 맞춰 해돋이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지난 7일부터는 포항운하와 영일대를 테마로 한 동대구 포항간 야간 관광열차도 신설돼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포항의 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비가 와서 유람선도 못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이 아깝고요. 다음에는 꼭 포항 와서 유람선도 타고 가족들과 꼭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포항의 새로운 관광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운하 크루즈선의 운영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3월 1일부터 정식 운항에 들어가며 죽도시장과 동빈내항 선착장 등을 돌아오는 A코스와 포항함과 죽도시장을 왕복하는 B코스 등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A코스는 성인 10,000원, 11세 미만은 8,000원이고 B코스의 경우 성인은 6,000원, 아동은 4,000원으로 요금이 책정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에게는 40%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죽도시장의 먹을거리와 동빈내항의 그 볼거리 또한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휴일날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즐겨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많은 홍보를 통하여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우리 포항운하가 국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했던 기존 관광 인프라에 포항운하가 가세했고 올 연말이면 KTX 포항 직결 노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포항을 관광 최적화 도시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포항 사람들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포항운하를 오가는 크루즈 노선 3월 1일부터 정식 운항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